난방 설비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난방 설비에는 증기 난방, 온수 난방 이거 말고도 열교환기 분야 알겠죠? 우리가 공부할 게 상당히 많아요. 또 출제가 많이 되는 그런 파트가 되겠고요. 이 분야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이제 들으면 문제가 될게 없겠고 또이 분야는 앞에서 우리가 덕트설비를 했잖아요. 덕트설비하고 서로 또또 또 이렇게 서로 겹치고 프리도 비슷한 분야가 또 있어요. 물론 다른 분야 완벽하게 다른 분야도 있지만 비슷하게 또 뒤에 관경 같은 거 산출하는 것은 거의 뭐 여기서 해결할 수가 있겠고 또그 다음에 이 분야에서 아마 펌프 송풍기도 같이 아마 이 단원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펌프 송풍기까지 여기서 거의 다 다루고 정리를 갖다 해줘요. 열교환기, 펌프 송풍기, 이런 분야까지, 아, 송풍기는 했으니까 펌프 분야까지 같이 여기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공부할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잘 한번 우리가 정리해 나가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봐요. 난방 방식에는 크게 개별 난방과 중앙 난방으로 구분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뭐 일차 때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개별 난방은 직접 난방 실내에 스토브라든지 전기 난로라든지 그렇죠. 이런 걸 갖다 직접 설치해서 어 실내 공기를 갖다가 직접 데워서 난방하는 방식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개별 난방이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개별적으로 각 실마다 응? 어 난방하고자 하는 곳에 아 직접 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기 스토브라든지 전기 난로라든지 그렇죠. 이런 걸. 아, 아, 이용해서 난방하는 방식이 되겠고, 중앙난방은 당연히 뭐가 되는 겁니까? 중앙 기계실에서 알겠죠. 어. 만들어진 증기나 온수를 갖다가 배관을 통해서 실내의 방열기까지 공급하고 이 방열기에서 실내로 열을 갖다 방출해서 난방하는 방법은 당연히 뭐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집적 난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다 해주는 거죠. 이게 집적 난방이에요. 그런데 중앙기계실에서 공기를 갖다 데워서 공기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실내로 불어넣어서 난방한다 하면은 이거는 간접 난방이라고 우리가 온풍로 난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온풍로, 온풍로에서 공기를 갖다 데워서 실내로 공급하면은 실내 공기를 직접 가열하는 것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어? 외기를 갖다 가열해서 실내로 공급하다해서 우리가 아, 간접난방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거 말고 또 실내 벽면, 바닥면, 천정면에 코일을 갖다 매설하고 이 매설된 코일에 온수를 갖다 순환시켜서 복사에 대해서 난방하는 것을 우리가 복사난방이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어려운 게 아니고 일차할 때서부터 이것은 다잘 알고 있는 분야니까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서부터는 온열원 기기 우리가 이제 열원 기기는 크게 온열원 기기와 냉열원 기기로 나눈다 하는 것은